느헤미야 5장입니다. 느헤미야 5장 13절, 느헤미야 5장 13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시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4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요. 성벽 재건하는 일에 방해를 하는 자들이 외부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5장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 세력이 외부 세력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벽을 건설한다는 것은 그림자죠.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인데 이 성벽을 건설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몇 주 전에 다 살펴보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의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영광은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황금보석 꾸민지 열두 기초서 열두 문 이런 것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보았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건설하는 것은 오늘 신약에서 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은사를 준 이유가 뭐예요? 목사와 사도와 교사와 전도하는 사람을 준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퉁이 돌에 붙어서 예수님이 거하실 하나님 거하실 성전이 지어지는데 성벽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성벽이 지어지는데 외부의 방해 세력들이 있는가 하면 뭐예요? 내부의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벽을 건설하는 일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문을 달고 하는데 내부의 방해 세력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지를 오늘 보는 겁니다. 자,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요 그때라는 것은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동원되어야 되니까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성벽 재건하느라고 힘들 수도 있었고 근데 성벽은요 며칠 만에 완공이 됩니까? 52일 만에 완공이 돼요. 굉장히 마음을 들여서 온 힘을 다해서 백성들이 다 달려들어서 사왔기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이 다 완성이 돼요. 그럼 52일 같으면 약 두 달 정도인데 두 달 만에 급격하게 살렘이 어려워졌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벌써 상당한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성전만 지어지고 성벽이 지어지는 것은 벌써 한 60, 70년 지난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경제 구조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경제 구조가 계속해서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 더 힘드는데 거기다가 성벽 재건한다고 백성들이 동원되니까 가난한 자들은 더 힘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절이죠.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유다 사람들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더 가난해지니까 그게 원인 제공자들이 유다인이에요. 자기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외부인이 아니에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외부의 방해자들은 힘을 합해서 물리쳤는데 정작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내부의 문제예요. 내부에 무슨 문제가 일었냐를 이제 2절부터 봅시다. 2절부터 4절인데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어찌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자, 세 종류가 나오죠.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럼 막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죠. 이런 느헤미야를 원망해요. 유다 사람을 원망해요. 예, 느헤미야는 원망 안 해요. 원망 안 하는 이유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세 부류인데 한쪽 부류는 아예 뭐도 없어요. 먹고 살 양식도 없어요.
뭐 집도 뭐다 잡혀먹고 이제는 먹고 살 양식 없다. 굶어 죽게 됐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와 우리 자녀만의 양식을 얻어먹어야 되겠다. 두 번째 사람은 조금 여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혀서 이 흉년의 곡식을 얻어야 되겠다. 조금 형편이 낫죠? 아직 밭과 포도원 안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집도 안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서 곡식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있는 사람들. 자, 세 번째.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이 밭과 포도원 있는 사람이요.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좀 땅이 많은 사람은 나라 세금 많이 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 당시에 왕은 누구일까요? 페르시아 제국, 바빌론 제국이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 때의 세금은요. 고레스 왕,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이 세계를 지배했을 때에 그 지배당하는 자들이 그 고레스 왕에게 바치는 세금이 20%였대요. 많아요, 작아요?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고레스 왕에게 보내는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총독이 있으면 총독에게도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10% 세금 낸다 해도 30% 세금 내야 돼요. 근데 나중에 고레스 왕그 뒤로 좀더 나가면 원래 타락을 하면 이제 그더 끌어들이죠, 돈을. 그 식민지에서 더 끌어들이니까 무려 40%까지 세금을 걷어왔대요. 그럼 세금 40%, 100만 원 벌면 40만 원 세금 주고, 그 다음에 60만 원가 뭐예요? 총독 세금 또 줘야 되잖아요, 총독. 그 다음에 또 11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먹고 살기가 정말 힘이 들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고리대금을 하고, 종으로 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이 경제 구조가 정말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야 되고 굶어 죽을 지경까지 된 거란 말이에요. 흉년까지 들었어요. 아니, 성벽 재건하는데 왜 흉년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성벽 재건하는데.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 흔히 성전 없지만 요새 건물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우리 부자 된다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벽 진짜 건물 성벽 제한데 왜 흉년이 들어요? 이미 성전 지대 놓고 재건이 안 됐을 때는 사실 흉년도 실제로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백성들끼리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5절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맞잖아요. 뭐 주로 이 유다 민족이 중심이니까 똑같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똑같이 바벨론 포로 돌아왔는데 누구는 금수저고 누구는 흙수저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다. 같은 피붙이다 이 말입니다. 같은 피붙이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같은 우리 한민족이다 이런 뜻이죠. 같은 피붙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가고 우리 딸들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팔려서 종으로 가고 여자아이는 종으로 팔려가면 그냥 뭐로 가겠어요? 그냥 막 시부살이로 팔려갈까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첩으로도 팔려가는 거죠. 남자에게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내 딸이 남의 남자에게 그뭐 첩사위 사려 가지고 옛날에는 첩사위로 가는 거예요. 첩살로 간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실제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밭과 포도원은 이미 뭐가 되어버렸어요? 남의 것이 되었어요. 왜? 고리대금을 받으면요. 이자를 갚을 수가 없어요. 이자를 갚지 못하기 때문에 저당 잡혀 그 밭과 포도원도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사채 조심하세요. 서지 마세요. 사채, 여러분 혹 사채 쓰는 분 있어요? 사채 그거 이자가, 법정 이자가 48%까지 돼요. 연 48%예요. 우리나라 법정 이자가 40, 맞지요? 예? 지금 많이 내렸어요? 예, 지금 많이 내려고. 지금 많이 내려요. 써보신 분은 아시네. 지금 많이 내렸대. 이거요, 사람 잡습니다, 정말. 채권 추심하러 오면요, 와서 들어눕고 있는데. 공포예요, 공포. 그러니까, 딸도, 보세요. 빚을 냈는데,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자꾸 이자에 이자가 붙고 고리대금이 되다 보니까, 이자가 높으니까, 자녀가 이미 종으로 팔렸고, 집과 포도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미 남의 것이 됐는데 이제 우리는 회복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라고 현실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는, 그것도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정말 은혜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자들 안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언제 때 모습으로? 옛날 망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어요. 인간은 죽다가 살아나도 네, 또이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절, 느헤미야가 이 말을 다 들었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는 마땅히 노해도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총독이거든요. 황제에게 정권을 받은 총독이기 때문에 이런 놈들 확 처리해도 돼요. 그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로 자기 희생을 했느냐 하면요. 분노해도 마땅한 이유가 14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제에게 세금 20% 내고 또 세금 내서 누구에게 줘야 돼요? 총독에게 줘야 돼요. 근데 이 총독이 월급을 안 받았대요. 몇년 동안? 12년 동안. 물론 이 느헤미야 총독 상당히 부자였어요. 보면 상당히 부자였기 때문에 나는 세금을 안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국회의원들 월급 일안 하면 안 줘야 되죠. 월급 주지 말자 그러세요. 놀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느헤미야는 불철주야 일하면서도 12년 동안 월급을 안 받았대요. 그러면서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보세요.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 43개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그러니까 은 43개를 가가호 받아서 챙겼단 말이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그러니까 총독의 수하들도 그 백성들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뭐 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이같이 하지 않았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땅을 사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할 때 저당 잡힌 땅을 빨리 사면 그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거 그냥 공짜로 묻거든요. 안 그래요? 이자를 못 갚으니까 그걸 저당 잡힌 땅밭을 막 챙겨 가는 거죠. 이게 정말 은행업 이건 나쁜 놈들이에요, 사실은. 이 사치하는 이런 인간들 정말 문제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은행이 자기 돈과 장사합니까? 남의 돈과 장사합니까? 자기 돈 없어요, 진짜로. 아이, 진짜 은행 하나만 제대로 그거 인수받아 하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은행이란 것은 희한한 놈들이에요. 아니, 돈을 빌려줄 때는, 그죠? 이자 많이 받고. 그죠? 돈을 빌려 이자 많이 받고, 우리가 은행에 여우면 이자 조금 주고 말이죠. 그 자기들 앉아가서 그냥 돈 받고 돈 주면서 챙기잖아요. 그것도 그 은행 지키려고 청경도 있고, 우리 교회 둘이나 있어요. 몇년 만에 온 사람이 있는데, 지금. 어디 도망 갔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자기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원래 땅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 나라의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고 팔면 안 돼요. 부동산 거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나 가난하면 경작권을 팔수 있지만 언제나 대물릴 수 있고, 내 능력만 되면 친척이 대물려 줄수 있고, 희년 되면 자동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극빈층은 없게 돼 있어요. 토지 문제만 해결되면. 근데 이거 안 지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지켜서 나라 완전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럼 포로 잡혀가서 돌아왔다면 정신 차려야죠. 예? 돌아왔으면 정신 차리고, 이제 거짓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부동산 투기 일어나고, 가난한 자 약점 잡아가지고, 포도원 삼키고, 예? 밭 삼키고, 집도 뺏어갔단 말이에요. 심지어 남자와 여자를 종으로 삼아버렸어요. 빚 때문에. 느헤미야 지금 연락했어요? 안 나겠어요? 이, 그런데 어떻게 해봐야 되겠어? 싹, 처단해봐야 되겠죠. 집터를 다 흐려버리라.
여러분, 종독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종독의 말 안 들으면 그 집을 물어뜯어 버려가세요. 모든 재산을 정몰하고, 모든 재산을 정몰하고 그 집을 그름더미로 만들어 버라. 이게 종독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막강한 권한이에요. 이게 페르시아 왕의 종독 권한의 임무를 받아서, 이건 에스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느헤미야 이런 종도들이, 스룹바벨 같은 종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예루살렘의 성을 건설하는데, 또는 성전을 건설하는데 만약 방해하는 자가 있거든 그 집을 어떻게 해요? 증몰하라 그래요. 재산을 빼앗고 그 집을 완전히 그름더미로 만들어보라. 그런 근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종독의 근한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들을 처단할 수 있고, 심지어 자기는 12년 동안 월급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성벽 사는 일에 자기 사제를 틀어서 얼마나 대접했는지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었고. 그럼 맨날 자기 집에서 밥 먹는 사람만 몇 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집에 한 150명 밥으로 갈까요? 이제는 우리가 이사를 해도 정교인이 못 가요. 구역만 가야 돼. 한 200명 들어가면 들어갈 집도 없지만,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항상 느헤미야의 상에서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으나,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자기가 여유가 있어서 그래요. 뭐 상당히 부자인 것 같아. 이 정도로 12년 동안 월급 안 받고 막 자기 것을 내줄 것 같으면, 저 총독 그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 그죠? 너희만 술 맡은 관원장 하면서 상당히 많이 좀 챙긴 것 같아요. 아니, 월급을 많이 줬던지. 아니 그 정도 왕 같으면 후사가 있잖아요, 그죠? 기분 좋게 좀 많이 돈을 많이 받아온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건 자기의 행위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정말 하나님의 일에 계속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겸손의 간구예요. 자기 행한 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이 정도로 느헤미야가 잘했으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제가 이 말씀 먼저 읽은 이유가 있어요. 종독의 권한으로 백성들을 착취하는 자를 처단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느헤미야의 이 선행이 보이죠. 이걸 솔선수범 그러잖아요. 흔히 지도자론 얘기할 때 느헤미야를 많이 얘기해요. 얼마나 뛰어나요. 이런 자는요, 온 백성이 다 지지할 거예요. 그래서 종독의 권한으로 그 권력층들을 다 제거해버려도 온 백성이 느헤미야를 지지할 거예요. 가난한 자들 다 지지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포퓰리즘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여호와를 경험과 백성을 긍휼히 여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통 분담을 안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고통 분담을 안 하는 인간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들이 바로 내부의 방해자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화가 났어요. 느헤미야가 6절, 5장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여러분이 느헤미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쓸어버리겠죠. 이 나쁜 놈들. 1%들 다 재산 다 뺏어가지고, 상위 1% 아닙니까? 상위 1%. 1% 재산 다 뺏어가지고, 정몰해서, 그 집안 다 뺏어서, 그름더미로 만들어보고, 그 재산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나눠주면 좋겠죠. 이게 공산혁명이에요.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해요. 놀라워요. 바울사도 같은 경우에는 노예, 2000년 전에 노예는요 짐승이에요. 정말 노예에게 너 평생 노예로 있어도 괜찮아 해버린 거예요. 네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 오늘 오전에 그 얘기까지 다 못했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부르심 그대로 평생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해버렸거든요. 노예로 부르심을 받나? 노예로 평생 살아도 괜찮아. 너 전세방에 있을 때 부르심 받나? 평생 전세방 살아도 괜찮아. 왜요? 우리는 어디에 간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시야하지 않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세 살아도 재미있잖아요. 곧 이사 갈 거니까 바퀴벌레 나면 한 번씩 때려잡고 뭐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제가
전도사 때에 쥐가 한 마리 부엌에 들어온 거 우리 집 사람이 잡았대요. 지금도 벌레 요것만 보면 기겁하는데 어떻게 쥐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때 아기가 있어서 그냥 막 약간 엄마의 마음으로 막쥐 몰아가지고 한쪽에서 쥐 잡았다 그러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은 아파트, 지금 이사하기 전에 전에 아파트에서는요, 천적이 진짜 쥐가 다녔어요, 아파트 안에. 두 마리 잡았어요. 그 쥐가 밤에 워낙 시끄러워서, 그 찍찍이 있잖아요. 그거 싱크대 열고 그 위에 멸치 한 마리 나고 올려놨더니 세상에 난리가 나서 쥐가 막 드드득 잡히니까 드드득 드드득 두 마리 잡았는데, 와, 갑자기 쥐 얘기 나와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왜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수요일 날그한끼 주쇼가 있었는데요. 우리 집에 다른 드라마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거는 한 번씩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실제잖아요. 꾸민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봤던데 15년을 서울 예대 나온 청년인데 10년은 영화에 출연해서 한뭐 7, 8번 단막고를 갔는데 뜨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성 의류업하는 옷 회사에 가서 이제 돈을 좀 벌어가 15년 동안 지하에 있다가 지상에 올라온 거예요. 그것도 한 70만 원 정도 주는 다세방에 갔는데 3개월 됐대요. 이사 온 지.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보신 분, 예, 뭐라고 말했어요? 행복하다고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면 쟁의 집사님은 행복한 정도가 돼. 춤춰야 돼, 맨날. 행복하대요, 행복하대요. 아니, 사후 부스가 있는 것을 보고 너무 행복해. 사후 부스 있는 게 너무 행복하대. 여러분, 지하방에 뭐 샤워 부스. 샤워 부스. 이거. 네모내고 물쫙 내려오는 거, 이거. 여러분, 그거 있는 게 그렇게 행복하대요. 네? 그거 있는 거. 있지요? 앉아서 창밖에 경치가 보인다는 거 너무 행복하대요. 실내 에어컨이 달려있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그 잠시 밥 먹고 하는 중에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수십 분도 더 나오더라고요. 행복하세요? 좀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아멘. 자.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어서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놀라워요. 깊이 생각하고 이런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얘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깊이 생각한 거예요. 화가 나서 확다 쓸어버릴까요? 그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확 썰어버릴까?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이 총독이면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건 안 있어요. 내가 솔선수범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앞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하고 헌신했단 말이에요. 솔선수범 헌신했는데. 근데 솔선수범 헌신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막 비통하고 엉뚱한 짓 하면 그거 화가 나서 확 썰어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때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했다는 하나님 앞에 생각한 거죠. 기도한 거죠.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 책망합니다.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대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어른들, 성인들 다 모아놓고 큰 집회를 여는 겁니다.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었기로. 자, 백성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귀족들이에요. 민장들이에요. 이들을 꾸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우리는 이럴 때 느헤미야 자신이란 말이야. 자기와 자기 종자들.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를 형제 유다 사람들 우리가 힘을 다해서 도로 찾아왔다. 언제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어디선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때 거기에서도 종으로 팔릴 수 있잖아요. 이방인에게 팔린 우리 유다 형제를 내가 힘을 다해 돈을 주고 사냈다. 느헤미야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 유다 땅에 돌아와서도 혹 이방인의 팔린 자들을 빚으로 사올 수도 있잖아요. 실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가스실에 들어가는 자들을 이 유대인도 아닌데 이 사람이 독일인이죠. 장사꾼인데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자기 돈을 줘가지고 몰래 몰래 빼내서 살아남은 그 후손들이 지금 세계 각국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들러 리스트 영어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는 자기 사제를 들어 자기 형제가 종으로 팔 때 돈 주고 사왔는데 너희는 어떻게 너희 동족을 이방인에게 팔아넘기고 빚의 값으로 팔아넘기고 또 너희 동족을 팔아넘기고 우리의 손에 팔리게 우리가 빚으로 형제를 종으로 사느냐? 할 말이 없죠. 자, 제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은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그들을 치료할 수 있고 제사를 정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수범했어요. 그런데도 깊이 생각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들 앞에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그들이 이제 드디어 뭐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잠잠하거늘. 잠잠하여 말이 없거늘. 내가 또 이러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느헤미야가 돌아오기 전에 그곳에서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채로 있었다. 이건 이방 사람들에게 뭘 얻어먹었어요? 욕을 얻어먹는 일인데 이방인들에게 비방을 받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조금 남겨주셔서 돌아오게 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다시 우리가 우리를 노예로 판다면 우리의 동족을 노예로 팔고 종으로 빚으로 팔아넘긴다면 이건 다시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제발 좀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여라.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니 것 내 것이 없이 살았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럴 때 이방 사람들 어떻게 해요? 칭찬했다니까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구나. 너희는 정말 서로 사랑하구나.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끊임없이 높아지려고만 하고 더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행하여라.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거치자. 정말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와 자기 종자들 그냥 자기에게 있는 그 총독의 측근들이잖아요. 가족과 측근들 그들도 백성들에게 뭘 빌려주세요? 돈과 양식을 꾸어주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자를 받지 말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자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저는 성경에 없지만 저는 안 받았다고 봐요. 왜요? 율법에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자 안 받을 정도가 아니라 자기 사제를 들어서 매일 150명을 자기 식탁에서 먹였어요. 그리고 성벽 쌓는 일에 자기 사제를 틀어넣었어요. 이런 사람이 형제한테 이자 받았을까요? 그런데도 자기를 낮춰요. 혹 자기의 친인척들이 이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뭐 하지 말자? 이자 받지 말자. 여러분 이자만 안 받아도 숨 쉬어질 거예요. 숨 쉬어질 거예요. 자, 그런 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세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당자금 돌려주고 이자 돌려주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거짓과 산에서 틀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틀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니라. 그럼 느헤미야 훌륭하죠? 정말 잘하죠? 그러나 자기의 근한과 솔선수범해서 그 비리한 자들을 처단할 수 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생각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건요 처단하고 나도 그 다음 남은 자가 또 이 짓을 할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 이자를 받지 말자라고 했을 때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꼼짝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율법에서 몇 권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너희 형제끼리 어려워서 누가 돈을 좀 빌리거나 하면 뭐 하지 말라? 이자 받지 말아라.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러니까 그 옷을 전당 잡고 돈을 빌려주면 돈 갚기 전에 그도 안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돌려줘라. 왜? 그 옷이 이불이기 때문에.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추워서 벌벌 떨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저당 잡은 거 그날 밤에 돌려주더라. 몇 돌 윗짝을 저당 잡았다면 몇 돌 돌려줘라. 뭐로 곡식 밥 해먹겠느냐.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 옷을 저당 잡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솥을 저당 잡겠어요. 그거 돌려주라. 왜 이렇게 이런 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한 하나입니다. 나는 자비한 하나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자비가 너희 안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자비의 법을 실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전투에 전투를 가오게 가오를 더 해요. 홀로 살아남으려고, 지만 혼자 살아남으려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만 가옥에 가옥을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우뚝 세워 가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돼요? 나라 망합니다. 그게 바빌론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레위기 25장도 보십시오. 레위기 25장 39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동족은 종으로 팔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빚 때문에 팔려오면 7년에 자유를 주고 또 안 되면 희년에 다 자유를 주는 거죠.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하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구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 할 수 있는 저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그러나 뭐는 하지 말라? 너희 형제를 종으로 삼지 말라 그랬어요. 46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의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나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러한데 지금 이 법을 안 지켜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법을 안 지켜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포로 잡혀가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선포되어야 될 그 현장에서 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정말 에스라는 전에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쥐어뜯고 수염을 잡아다 옷을 잡아짓고 기가 막혀 앉았어요. 기가 막혀 앉았어요. 지금 느헤미야 그 심정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개혁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개혁을 하면 일시적으로 개혁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백성들이 마음으로 동의를 안 해요. 근데 느헤미야 이 계획을 하는 거 보면요. 정말 솔선수범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를 낮춰요. 우리가 같이 이자를 받지 말자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항상 개혁은 가장 큰 저항이 개혁하고자 하는 권력을 가진 자의 측근의 문제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대통령의 아들들 다 감옥에 간 거 아시죠?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이 또 김영삼 대통령도 아들이 다 그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측근이 가장 문제거든요. 이런 조선시대 때도 개혁을 하려고 한 자가 많아요. 이런 혹시 대동법 아세요? 그러니까 구사 시험 칠 때나 하지 뭐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죠. 대동법 하니까. 이거 대동교 IC 이야기입니까? 그 대동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는 세금을 낼 때에 공납 제도가 있어요. 공납. 그러니까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전국으로 바쳐지는데 그래서 나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납이 뭐로 주어지느냐 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그 목기를 바치라 이러면 내가 목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목기가 없으니까 목기를 누가 대신 사줘야 되죠. 그걸 박납이라 그래요. 대신해서 납품하는 거. 그럼 이렇게 되면서 그 세금을 거두고 가는 사람들의 그간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호별로 세금을 매겨. 한 가구 수별로. 그래서 뭐 이 머리수를 헤아려서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헤아려서 세금을 매길 정도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자, 그렇게 세금 제도가 됐을 때에 대동제를 시행하자. 그럼 대동제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농사를, 그러니까 미곡으로, 그러니까 살로 세금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자기가 농사 짓는 미곡으로 내면 좀 수월하잖아요. 하잖아요. 박납을 안 해야 되니까 그 그간꾼의 행포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 다음에 땅의 토지, 그 길수라고 하거든요. 땅을 많이 가진 자는 세금을 많이 내게 해야 되고, 그래서 땅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세금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이 대동법이 좋아요, 안 좋아요? 가난하니까 좋은 거예요. 누구에게는 안 좋아요? 토지를 가진 귀족층은 안 좋은 거예요. 귀족과 민장들은. 그래서 나중에 대동법 시행되고 나니까 소장료를 팍 올려버려, 또 이 인간들이. 소장료를 많이 올려버려. 오늘날 조물주보다 높은 건물주들은요, 진짜 임대료 팍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든 것은 임대료예요.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앉아서 수백만 원, 그냥 점포 하나 빌려고 수백만 원 받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런 얘기 다 나오죠. 그러니까 대동제를 만들 때에, 그거 여러분, 대동제가 일어날 때에 몇 년 걸린지 아세요? 1608년 광해군 때 시작해서 1708년 숙종 때 이루어지는데요, 100년 걸려요. 이때 김육이라는 사람이, 그때 효종인가 이 임금이 영의정으로 불러요. 세 분을 고소합니다. 당신 영의정이, 영의정이 아시죠?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영의정, 예? 좌의정, 우의정 할 때에. 그 우리나라 국무총리 정도 되는데 당신 국무총리 좀 해주세요. 나 안 갑니다. 나 안 갑니다. 세 번을 거절해요. 그래가 또 청구하니까 조건부로 가요. 내가 가면 대동법을 시행하겠습니다. 대동법을 시행하겠습니다.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법 시행하려고 했는데 온 권력층이 상소를 보내가지고 이 김육을 파직시켜요. 그리고 또 정세가 바뀌어서 다시 복직하고 파직, 복직. 이 정도로 저항이 심해서, 여러분 송시열 씨 아세요? 대단히 훌륭한 학자로 알죠. 그 양반도 대동법 반대했습니다. 기득권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가 이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국사도 쉬워요.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에 권력층들을 개혁하는 게 100년 걸렸다니까요. 얼마나 저항이 심했을까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며칠 만에 개혁을 해요. 며칠 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깊이 생각한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깊이 기도한 거예요. 안 이랬으면 저항할까요, 안 할까요? 저항하죠. 외부의 적들이 계속 공격하는데, 외부의 적들하고 다음 주에 보면 또 나옵니다. 마지막 방해 세력이 나와요. 마지막 방해 세력은요, 외부의 세력과 내부의 세력이 결탁해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누가 방해해요? 바깥 세력이 방해해요. 우리 안에서 방해해요. 이제 나중에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세력하고 바깥 세력하고 짜가지고 이성 목사 몰아낼 거야, 이제. 이제 보고를 다 해주는 건데, 보고를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했습니다. 받아 적어가지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어디 보고해가지고 이제 밝혀낼 거예요. 그럴 가능성 있어요. 외부의 세력, 우리 안에서의 방해 세력, 그리고 안과 밖이 합해서 마지막 다음 주에 볼 방해 세력 또 나와요. 안과 밖이 같이 해요. 이야, 이거 정말 지혜 싸움이에요. 알았다, 왜? 울다가 왔니? 받쳤어요. 예, 질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정말 축복이었으면 왜 그 세 가지의 힘들다는 조이에게서 그런 일을 하게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치고 그런 건 해야 되지도 않았고 내팽개 쳐놨다가 나중에 안 찾는 것 같아가지고.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그런 지혜가 있었다면 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니까 예.
예, 느헤미야는 자,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에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느헤미야가 총독이에요. 백성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의 온 힘을 다하여 가난지를 돌아봅니까? 안 돌아봅니까? 돌아보고 있었는데 기득권층이 거기에 협조 안한 자들이 누적되어 있는 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 건설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벽 건설은 며칠을 걸렸다고 했어요? 52일밖에 안 걸려요. 두 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에 에스라 시대부터 계속해서 뭐요? 누적돼 왔다는 거예요. 벌써 몇십 년 지나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60몇 년 지났단 말이에요. 60몇 년 동안 은근히 이런 세력이 또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토 세력과 연결되어서 가난자를 또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계획해버려도 돼요. 제가 그거예요. 한 칼로 그냥 막 데모하듯 정말 근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저항이 일어나니까 정말 깊이 기도하고 50일 만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누적돼 수십 년 동안 누적돼 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또 잊어버리고 뭐 하고 있어요? 또 고짓을 하고 있으니까 불러놓고 아직 결론이 안 났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들을 맡겨버리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정말 더 무서운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돌려보내라 하니까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향하여 돌려보내고, 이거 거부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헤미야가 이 정도로 했는데 나는 그게 반대해요. 못해요, 이거. 진짜 거기서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들이 돌들어 죽일 거예요. 안 그래요? 백성들이 돌들어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여 돌려보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들을 고관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누구 때문에 무서워서 예수를 바로 못 죽여요? 백성들이 느헤미야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바른 길을 가니까 고관들은 싫지만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노골적으로 나안 와요 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돌을 들어 칠수 있어요. 왜? 배고픈 사람들은 눈에 띄는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지혜예요, 이게. 왜안 돌아봤냐? 아, 돌아봤어요. 돌아왔는데 한 나라의 총독이 되면 백성 다 살필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200명 돼도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다. 그러니까 자, 그래 놓고 보세요. 그래서 아무도 입을 못 열도록 해놓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를 합니다. 이거요. 정말 지혜. 그래 놓고 법을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 딱 이거 나와요. 그들이 말해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모여 그 말에 맹세시켜 버립니다.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면 그죠? 제사장 앞에서 맹세한 것은 여호와 앞에 맹세한 거거든요. 제사장 앞에 맹세한 게 지가 안 지키면 어떡해요? 나중에 가서 나는 거기서는 할수 없이 내가 예했지만 나너빚 탕감 못 해줘 이럴 수 있잖아요. 제사장에게 맹세시켜 버려요. 가장 큰 맹세예요. 이건 결국 사람의 손으로 처단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는 모습과 같아요. 제사장에게 맹세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제가 처단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이 말씀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면 되는 거죠. 제가 처단하는 이유가 없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이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지혜예요. 처단 안 하고 제사장 앞에 맹세해라. 이건 이제는 찝찝하죠. 아무리 믿음이 없을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있어 적어도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악한 자에게 벌 주고 의인은 상 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제사장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요거 빚 요거 탕감 요거 해줄까 말까 해줄까 말까 예의 안 하다가 뭐 저주받으면 되겠나 하고 어쩔 수 없으라도 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다음 더 무슨 말씀이 있어요? 13절 내가 어떻게요?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보세요. 자기가 처단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근력 좀 있죠? 뭐 쥐꼬다리만한 근력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집에 가면 근력 있어요. 아버지가 힘세면 아버지가 리모컨 잡고 엄마가 힘세 엄마가 리모컨 잡고 이럴 건데요. 그 쥐꼬다리만한 근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내가 처단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옷을 딱 털면서 하는 말이 모두 이 말대로 안 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틀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저주 선포에 아멘입니다. 저주에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멋지잖아요. 이건 정말로 근력으로 계획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집에 가서요. 부자예요. 근데 이자 안 받고 다 돌려주려니까 아깝지 않아요. 그때 무슨 생각이 날까요? 이게 생각나요. 이거요. 몸짓이에요. 몸짓. 바디랭귀지.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데요. 제가 전에 태백산맥과 소설을 보니까 어떤 칼 쓰는 사람인데요. 아주 뭐 부잣집에 행포를 부리니까 칼을 딱 들고 가가지고는요. 그 사람에게 칼을 탁 던지면서 기둥 옆에 칼이 팍 바뀌는 거예요. 옆에.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남자 구실 못하리라 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그 말을 들어요. 그날부터 그 사람은 고자가 됐대요. 이 몸짓이라는 게 그 어떤 저주의 선언이요. 그 사람에게 심리적 데미지가 일어나면 굉장히 크게 와요. 근데 지금 이 뇌면은 그런 얍삭한 수를 쓴 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 몸짓 언어로 옷을 탁 털어버린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자비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성벽 건설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건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백성 건설을 하는데 자비가 없는 놈들은 뭐 하리라고? 털려서 저주받으리라. 아멘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신약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실행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는 뭐예요? 옷자루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신약과 연결돼요. 이 이야기.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안에서도 분명히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출애굽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또다시 뭐가 없어요? 자비가 없는 거예요. 긍휼과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스라엘. 그런 놈들은 저주받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잘못된 번영신에게 복음은 뭐가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특혜를 받아서 부자되고 성공하고 재산 많아진다고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재화는 한계되어 있어요. 재화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재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재화가 한쪽으로 쏠리면 한쪽은 가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낙서효과 거짓말이에요. 안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제제도가 성경에서는 토지제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인간의 탐심이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 망했어요. 나라 망했으면 돌아왔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또다시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그 자비를 발로 밟는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될 자격 없어. 너는 틀려질 거야. 그래서 네 집과 산업에서 다 틀어버릴 거야. 이 틀려서 너는 빈손될 거야. 이게 벌벌, 이게 더 큰 선포죠. 그러면 이걸 이제 신약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발에 먼지를 틀어버리는 거 하고 옷을 정말 틀어버리는 거 한 세 곳만 찾아보면 이 너희만 연결이 돼요. 자, 마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죠. 둘씩 둘씩 제자들을 보내는데 이 제자들이 가서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죠. 천국 복음을 전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예수를 믿으란 말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그 집에 뭐가 들어와요? 평안이 주어지는 거죠.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요. 이 말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또 11절 어떤 성이나 말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들고 가요? 복음을 들고 가죠. 이 복음은 무슨 소식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는데 예수 믿으면 화평이 일어난다.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는데 예수 믿으면 화평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났을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은 평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뭐가 일어나요? 평화. 샬롬. 샬롬. 참된 평화가 일어나요.
이 예수를 전하러 갔는데 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하늘과 내가 원수된 것이 뭐가 일어나요? 샬롬, 평화가 일어나요.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늘과 원수되어 있으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데 제자들은 상거지로, 상거지로. 에? 두벌 옷이 없어요. 전대도 없어요. 상거지로, 상거지로. 아무것도 없이 가요. 여러분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주로 문을 닫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와서. 그러니까 그런 자들 누가 받아주겠어요? 근데 그들이 단지 뭐 가지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뭘 받아들인 거예요? 평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구원을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에 그 집이 그 사도들을 복음 전하는 자를 안 받아들이면 뭐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 평화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고. 이 말씀 보고서는 어떤 사람이 이래 그랬대. 무조건 남의 집이 평화 빌어줬대. 막 복을. 어떤 분이 그래. 막 복을 빌어줬대. 왜? 그래가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내 거 돌아올 거야. 이래가지고. 자, 돌아올 것이나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어떻게요? 이건요. 여러분, 아까 느헤미야가 한 말하고 같지요. 자기가 심판 안 해요. 자기 심판 안 해요. 확 죽여버려도 되잖아요. 안 죽여요. 옷에 탁 털어버리면서 너희가 이렇게 틀릴 거야. 지금 복음과 그대로 연결돼. 너희 복음 안 받으리나? 나올 때 신발 탁탁 털어버리라.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나을 거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아직 십자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죠? 천사들이 복음 전하러 갔죠. 근데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되고 나서,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되고 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들을 배척한 행보다 너 심판 더 받을 거야. 이건 그들이 제가 뭐 크고 작고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라 이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한 사람보다 더 좀 안수를 하겠느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자꾸 지옥에 차든 천국에 차든 그런 개념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보다 복음 거절하면 그건 더 큰 심판이야. 이게 발에 먼지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복음 안 받아들이는 게 이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얘기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자비는 사라지고 도둑물에 소굴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 둘러 엎어버리잖아요. 이 성전 끝내. 내가 성전이야. 이 성벽을 건설하는 것이 건물 건설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거 또 무너지잖아요. 그 성벽 건설하는데 자비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긍휼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 집에 자비는 없고 경쟁만 가득하고 도둑내 소리에 그 성전 엎어버리라. 베데스다 자비의 집 연못에 자비가 없어요. 경쟁만 있어요. 서로 물 돌면 빨리 뛰어들어가려고 먼저 복 받으려고. 진짜 38년 된 병자는 못 들어가요. 거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자비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평화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도시의 이름은 샬롬의 도시예요. 예루살렘. 도시 이름은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가 없어서 예수 우시잖아요. 그거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닭이 너희를 보고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너희가 오늘 날 평화에 관한 소식을 들었더라면, 너희가 오늘 날 평화에 관한 소식을 들었더라면 예수 우세요. 그거 보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 옷을 털어버리는 거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옷 털어버리는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너희는 심판받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아, 요거 보기 전에 오늘 우리 정리해 본 거 잠시 봅시다. 정리해 본 거 요한복음 8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우리 청년들이 잠시 기도하고 또 각자가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해서 나누고 하니까 저는 참 좋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청년이라면 보내십시오. 자,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이 그분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제가 온대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그 그리스도다. 내가 그인 줄, 이거 에고 에미라 그랬죠. 내가 그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너희 제가 온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인 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70인역 번역에서 에고 에미,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걸 번역할 때에, 여호와를 번역할 때 에고 에미로 번역했거든요. 그럼 내가 그다 말이야. 28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럼 내가 들리면, 십자에 들리면 내가 뭐요? 그 인줄을 너희가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느니라. 예수님이 그인 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아, 너무 무서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얼마나 독단적이에요. 내가 그인 줄 네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고, 내가 그인 줄 알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데, 내가 그인 줄 아는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내가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그 영을 넘겨주시니 그제서야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그분이시군요. 십자가 그분, 그 예수가 천지창조의 그 하나님이시군요. 그 말씀이군요. 그 생명이군요. 그 진리군요. 그 길이군요. 그 만주시군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이 예수 믿어야 우리가 우리 죄 가운데 안 죽고 성경에서 십자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우리 죄 가운데 안 죽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들리면 그제야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는 참된 지식을 주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아 예수가 그분이 그분이군요. 이거 믿는 것을 말하고요? 구원이라 그러고요. 이 복음의 선포에 영생이라 그래요. 근데 이걸 거절해요. 나 그런 거 싫은데요. 그럼 내가 복은 어디서 받아요? 목사님이 축복을 많이 해줘야 내가 복을 받지. 목사님이 막 축복도 안 해주면 나는 어디서 복을 받아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들어보니까. 그래서 목사가 이런 축복 잘 안 해준다고 미워했대요. 교인들이. 뭐가 축복인 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서는 발에 먼지 털고 가야 돼요. 발에 먼지 털고 가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독에서 전도해요. 비시디아 안독에서 전도할 때에 또 다른 자들이 이제 함께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는 말이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죠. 예, 유대인들에게 안식일마다 항상 바울이 가면 일단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안식일이 유대인들의 모임이니까 그 유대인에 해당해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요. 46절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로, 예, 않는 자로 자처하기에 이 평화의 소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소식을 버리는 것은 평화의 소식을 버리는, 내가 이방인으로 간다. 자, 44절도 보십시오. 그 다음 안식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가 나요?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해요. 바울이 뭘 갖고 왔는데요?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오니까 반박하고 비방해요. 자, 그래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누구를 믿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을 선포해 보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당신 작정된 사람이군요. 이렇게 믿더란 말이에요. 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자, 유대인들은 복음 싫어하죠. 물론 유대인 가운데 복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도 복음 믿는 자들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싫어해요. 왜요?
자기가 율법의 의를 행한 자기 공로가 있잖아요. 복음은 어떻게 주어져요? 믿음으로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싫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이 싫으니까 누구를 선동합니까? 경건한 기분. 이 경건한 기분이라는 것은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복음은 안 들었는데 로마의 고관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해도 깨끗하게 사니까. 이로 로마가 타락했을 때 성적 타락 알지요? 남자는 남자대로 바람피고 여자는 여자대로 바람피어요. 그 성적 타락에 환멸을 느낀 유대인들이 자기 집에 종들 보니까 너무 경건하고 성실하게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교로 귀의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관리들 중에서도 유대교에 귀의한 경건한 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유대인들이 요 경건한 부인들이 복음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 경건한 부인들을 꼬셔요. 그리고 또 누구를요?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누구를 비방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해요. 박해합니다. 쫓겨나요. 그럼 복음은 누가 안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안 좋아하고 경건한 기부인들도 안 좋아하고 신의 유력자도 안 좋아해요. 왜 이들이 안 좋아할까요? 오늘 오전에 고린도전서 1장 28절 이하에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종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과 형제래요. 예? 어제까지만 종인데 교회 왔더니 기부인하고 유력한 자하고 종하고 함께 형제래요.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기부인들이, 유력자가. 근데 우리는 기부인 되고 싶죠? 솔직히 유력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이미 유력자이기 때문에 아니요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라면 어떻게 하든지 기부인 되고 싶고 유력자가 되고 싶은데, 근데 이미 기부인과 유대인의 경건한 자들과 유력자들이 그 천대받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 그들과 내가 형제라고? 싫어. 값없이 주는 은혜를 배척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긍휼과 자비가 담길 마음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불쌍히 이금을 받고 구원받는 그 불쌍히 이금을 받는 그 가난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가난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 복음이 싫은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이건 느헤미야 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이야기예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이야기예요. 복음 배척하면 너무 무서워요. 발에 먼지 틀어버리듯이, 느헤미야가 옷자락 틀어버리듯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무서움이 어디 있어요? 복음 배척하면 소돔과 고모라서 더 힘든 게 이거예요. 영원한 지옥이란 말이에요. 한 것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보십시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근면하니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간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바울이 무슨 복음 전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그런데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여기서는 발에 먼지를 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들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보세요. 옷을 터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다. 이 소식을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또 누가 싫어했어요? 기부인들과 경건한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이 이 복음을 싫어해요. 여러분, 복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습으로 전해질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시 아까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십시오. 13장 48절에서 52절 말씀. 자, 이렇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어떻게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아니, 쫓겨나면서 뭐가 충만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 왜 쫓겨나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요? 와,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된 자이군요.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된, 이것으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느헤미야가 성벽 건설하면서 지난번에 보았을 때는 외부의 방해자들, 오늘은 내부의 방해자들. 그 내부의 방해자들은 뭘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자비를 모르는 자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부인하는 자들.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틀려나가고 쫓겨나간다는 이 말입니다. 오늘 복음의 거부가 일어나는 거 왜 이런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기부인이 되고 싶고 유력자가 되고 싶고 힘이 있고 싶었는데 이런 것들이 부인되어짐으로 복음이 싫다면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 보면 아예 가난한 자들이에요.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그것으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난한 자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세상에 부유하든지 세상에서 가난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정말 저주요 가난이요 이게 심판인 줄 아는 자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십자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됨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건 진짜로 뭘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자들이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에 이렇게 틀려나갈 대상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정말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서 유력자가 되고 싶었고 기부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어떻게 이런 남편을 주셔서 어떻게 이런 아내와 자식들을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할 때는 좀 잘 나갔던데 갑자기 병이 들게 하시고 사고가 나게 하시고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낮춰지고 복음이 들리시고 예수를 믿게 되니 그 이유를 이제 조금은 알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해 할 수 있는 정말 마음이 가난한 그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 기쁨 이 예수 믿는 평안 이 예수 믿는 감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